그 문법 프린트 준 거를 한번 펴보세요. 첫 번째 이제 문법을 먼저 수업을 하겠습니다. 문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맨 처음에 보면 프린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의문의 개념과 체계라고 돼 있고요. 알았죠? 하나는 의문 변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의문의 체계하고 개념 프린트를 먼저 꺼내세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할 때 봐봐. 고등문법을 공부할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문법을. 이 문법 단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돼요. 대체로 문법을 못하는 학생들 보면 어간과 어미 구별을 잘 못하고 어근이 뭐고 어간이 뭐냐를 잘 구별 못해요. 그 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 구별도 잘 안 되는 학생도 있고 사동하고 피동을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내신 문법을 잘할 수는 없어요. 수능 문법은 내신 문법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수능 문법은 자료를 거의 다 줘요. 주고 그냥 이해를 해서 풀면 되는 건데 이 원래 내신 문법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 문법을 할 때, 국어 문법을 할 때 첫 번째 뭘 먼저 하냐면 이걸 먼저 해야죠. 의문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거는 써놓으세요. 알았죠? 이 문법의 범위입니다. 의문보다 큰 단위가 뭐죠? 의문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의문이 모여서 뭐가 되죠? 의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음절이 됩니다. 하나의 글자가 되죠. 음절이 돼요. 이 문법 단위 중에서 이 음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절은 그냥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한 글자. 그 다음에 이 음절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게 만들어져요. 형태소가 만들어지는데, 알았죠? 형태소가. 이 형태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형태소가 뭘 만드는 재료죠? 단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단어를 만드는 재료. 이제 원래 의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의미 구별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 단위다. 그래서 의문에 뭐뭐 있다고 하죠?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 뭐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의문이 모여서 음절이 되고 또는 하나의 의문이 그냥 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문인데도 음절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하나의 음절이 바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음절이 모여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형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가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됐죠? 형태소는 원래 뭐의 재료다? 단어의 재료다. 알았죠? 그래서 형태소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의 유의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뜻을 그대로 이해하세요. 의미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다. 그게 형태소다. 알았죠? 이걸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드는데 요 단어의 종류를 분류한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단어의 종류를 분류한 걸 뭐라고 해요?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품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단어들을 종류별로 다 나눠 놓은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품사다. 알았죠? 그러니까 품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구별 못한다. 관용사하고 부사가 뭔지 모른다. 이러면 사실 수능 문법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내신 문법은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왜 이걸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의문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걸 알아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형태소를 알고 있는데도 이걸 알아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법 단위는 되도록이면 다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좋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문장 성분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 수능 시험이라든지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사라는 게 있죠. 부사. 부사는 뭐죠? 단어입니다. 단어. 알았죠? 단어입니다. 근데 부사어라는 게 있죠. 이거 뭐에 해당하냐면 문장 성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능 시험에 그게 잘 나오는 거야. 부사하고 부사어를 구별하고 관용사하고 관용어를 구별하는. 이 문장 성분은 뭐하고 일치하냐면 어절하고 일치해요. 뭐하고 일치한다고? 어절하고 일치합니다. 띄어쓰기 단위하고 일치하는데 알았죠? 이 문장 성분 중에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관용사나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구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문장까지 가기가. 요번에 수능 시험에 2018년도에 뭐 나왔죠? 모음책이 나왔습니다. 모음책이.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습니다.
문장도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 중에서 관용절 아는 문장, 알았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게 나왔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바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법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알았죠? 그리고 내신을 학교에서 대부분 독서와 문법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워요, 학교에서.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해서 뭘 더 배우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운다? 문법 요소를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 사실 배웠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법 요소 중에서 높임법이라든지 피동이라든지 아니면 사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문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어요. 배웠다니까. 알았죠? 이게 나중에 2학년 때도 내신 때 동문을 배우면 그대로 또 배웁니다. 됐죠? 요게 현대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현대국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무슨 문법도 자연스럽게 돼요. 중세국어 문법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중세국어라는 걸 내가 이해를 잘 하려면 현대국어 문법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 가다 학생들한테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원래 글자 옆에 보면 이렇게 점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현대어 풀이하면 뭐죠? 나라의 말이. 이렇게 이제 우리 현대어 풀이하죠. 맞죠? 그죠? 그럼 요거 현대어 풀이하다 보면 여기 있는 요 시옷이 요 의의 역할을 하니까 옛날에는 시옷이 무슨 격조사의 역할을 했다? 그렇지. 관용 격조사의 역할을 했다. 이게 현대국어 문법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국어 문법을 모르는 학생이 중세국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2학년 때는 여기까지 잘 안 해요. 문법을. 알았죠? 대체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요. 그리고 3학년 때 2학년 문법을 잘 공부하면 사실 3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법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중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대국어 문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잘하면 사실 중세국어 문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법을 공부할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선생님이 방학 때 수업할 때 이 문법 단위를 요 순서대로 요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줄 겁니다. 알았죠? 요 정리한 걸 가지고 시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암기도 좀 하고, 알았죠? 이 문법은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도 오래 안 가는 게 문법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금방 머리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반복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부터 음운체계하고 음운변동에 대해서 빨리 설명할 테니까 알았죠? 그리고 문학하고 비문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음운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죠. 음의구별의 최소 단위다. 알았죠? 요번에 그래서 수능시험에 나온 게 이게 나왔거든요. 살하고 쌀이 있다. 그럼 여기 시옷하고 여기 쌍시옷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 대립, 쌍, 요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요번에 이제 2008년, 수능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았죠? 의문은 꼭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의미 구별의 최소 단위가, 분명히 의문인데, 의문에는 분절 의미라는 게 있고,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암기를 할 때, 그냥 의문은 의미구별의 최소 단위, 종류는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 이 뜻을 좀 알고 머릿속에 놓으면 좋겠어요. 분절이란 말이 뭐겠어요? 꺾인다 뜻 아니면 꺾인다.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우리가 흐르는 시간은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 알았죠? 근데 인간들이 12월 31일, 1월 1일 하고 지랄하고 해돋이를 보러 가고, 그죠? 그 다음에 1월 2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시간은 연속적인데 인간들이 결국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끊어버린 게 언어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게 분절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끊는다 이 뜻입니다. 끊는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분절성 하면 대표적인 게 봐. 분절이란 말은 끊어진다야. 비분절은 끊어지지 않는다거든? 그래서 요 의미를 좀 알아두고 이걸 같이 좀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문법을 암기할 때 선생님이 좀 아쉬운 거는 학생들이 이런 단어의 의미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요 분절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요런 의미야. 소리의 경계가 뚜렷한 의문이 바로 분절이고요. 알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음하고 모음이 있다. 그럼 모음하고 자음은 자음과 자음 사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소리의 경계가 뚜렷하다, 뚜렷하지 않다. 아주 뚜렷하다. 알았죠? 그게 바로 분절 음이다. 알았죠? 비분절 음은 소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게 소리의 길이라든지 억양인데, 알았죠? 우리 요걸 알면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었죠? 중세국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음과 모음. 기본 글자 기역하고 니은하고 시옷하고 이응하고 미음을 만들고 여기에다 뭐 한 다음에 가획을 한 다음에 글자 수를 늘리고, 알았죠? 어? 그 다음에 병설을 하거나, 됐죠? 연설을 해서 글자 수를 더 늘린 거 아닙니까? 어? 그럼 분명히 자음하고 모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국어에도. 근데 중서국어에도, 중세국어에도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죠? 성조입니다, 성조. 그러니까 중세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 성조라는 게 있어서 소리의 높낮이가, 소리의 높낮이가, 아, 의미 구별의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우리가 현대 국어하고 중세 국어를 이렇게 비교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능 시험에 이걸 내요. 어? 현대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의 역할을 하는데, 어?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의문의 역할을 했다. 근데 나중에 성조가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이게 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왜?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거든요. 발음 자체가. 어? 중국 사람들한테 맞아도. 어? 이게 없어지면서 남은 게 요거거든요. 어? 그럼 이제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는 얘를 한꺼번에 시험에 내요. 지문으로. 어? 그리고 현대 문법도 묻고 중세 국어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옛날에 중세국어의 성조라는 것도 바로 음운 중에 하나인데 음운 중에서 무슨 음운이다? 성조는 비분절 음운이다. 이렇게 알면 중세국어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 자음 체계를 왜 꼭 알아두라고 얘기하냐면 나봐. 아까 선생님이 자음이 모음하고 같이 무슨 음이라고 그랬죠? 분절 음이라고 했죠. 분절 음운. 알았죠? 근데 이 자음은 발음을 할 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음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장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음을 발음할 때 되면 혀가 어딘가에 꼭 닿아요. 알았죠? 그래서 가, 다, 나 이렇게 발음하면 혀가 어디에 닿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장애음이라고 해요. 모음은 장애가 없어요. 모음은 그냥 소리할 때 아 하면 그냥 나와요. 장애 없이. 알았죠? 어? 근데 선생님이 뭘 중시하냐면 이거는 꼭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꼭 알아두라는 거야. 요즘 수능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요렇게. 알았죠?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죠?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요렇게 발음합니다. 음는. 어? 이해됐죠? 그럼 요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요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얘가 뭐로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음으로 바뀌고 다시 비음 때문에 뭐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 일어났다. 음운의 숫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하나 줄었죠. 여기 음운이 몇 개입니까? 이 음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얘기해야 돼. 또 시작되기 없이 하나, 둘 이렇게 지랄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럼 여기 여섯 개인데 이렇게 발음하면 이건 몇 개가 되죠? 다섯 개가 되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음운의 숫자가 하나 줄었죠. 그러니까 요즘 3학년 모의고사나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음운 변동이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운의 숫자는 한 번 줄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건 뭐는 똑같은 거죠? 좋은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뀐 거죠? 좀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음 체계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라.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발음할 때 보면 사람들의 발음 기관을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오케이? 옆모습. 어? 옆모습을 보면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비읍이나 쌍비읍이나 피읍이나 미음이 여기서 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입몸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 혀끝이 여기에 닿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가 시옷이다, 쌍시옷이다, 니은이다, 리을이다, 디귿이다, 쌍디귿이다, 티귿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센입천장 소리라고 써놨죠. 이걸 원래는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센입천장 소리의 대표적인 게 지읒하고 쌍지읒하고 치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이 이렇게 바뀌면 무슨 음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개음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구개음화 된 건 이게 구개음이 아닌 게 뭐로 바뀌어서? 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알았죠? 그리고 구개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입뚜껑이라는 소리입니다. 입뚜껑. 알았죠? 입천자. 그 다음에 이게 영구개음에 해당하는 게 기역하고 쌍기역하고 키역하고 이응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목청소리에 해당하는 게 히읗이다. 이게 발음나는 기간을 우리가 실제로 발음해보면 어디에서 발음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기역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혀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 혀 모양을 보고 무슨 자를 만든 거예요? 기역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음은 여러분 기본자가 상형 문자라는 거 알죠? 상형 문자를 중세국어 배울 때 배웠죠, 그죠? 근데 기역은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발음할 때 이렇게 바뀌거든요, 혀가. 그 다음에 이 시옷은 뭐 보고 만든 거고? 이빨 모양을. 알았죠? 그 다음에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보고 만든 거고, 이응은 목구멍을 보고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해됐죠?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한 다음에 이 표를 좀 암기를 하면, 나중에 내신 시험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 훨씬 더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이 표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는 이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제시해줘요. 모의고사에서는 제시한 다음에 물어요. 내신에서는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기본적인 건 그래도 좀 암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좋은 방법에는 파열음이라는 건 막혔다 터지는 소리고 마찰음은 틈으로 마찰하는 소리다. 알았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나면 무슨 음이다? 파찰음이다. 알았죠? 그리고 비음이라는 건 콧소리고 유음은 흐르는 소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았죠? 이걸 알면 우리가 음음 변동에서 비음화가 뭐다? 유음화가 뭐다? 구개음화가 뭐다? 이런 말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 알았죠?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자.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있는데, 모음은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알지 말고. 모음은 아까 선생님이 무슨 음이라 그랬어요? 자음은 무슨 음인데? 장의 음인데. 알았죠? 모음은 비장의 음이다. 그래서 요번에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요게 나왔던 거예요, 요게. 요게. 이해됐죠? 요 표를 주고,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서, 거기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는 음운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전설 모음이 몇 개다, 평순 모음이 몇 개다, 원순 모음이 몇 개다. 이렇게 물었던 게 올해 수능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11번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EBS 거기 의견 나눔터 같은 데 가면 막 아이들이 11번 문제도 어려웠다는 등 이렇게 글을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음을 발음할 때 단모음이라는 게 뭔지 알죠? 단모음이 뭐죠? 단모음은 뭘 단모음이라 그래?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단모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아 하면 입술 모양이 안 변해요. 알았죠? 얘 발음할 때도 이 하면 입술 모양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모음이라는 건 입술 모양이 발음할 때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된 거죠? 이중모음은 뭐가 이중모음이에요, 그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하는 게 이중모음입니다.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중모음 발음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얘 둘은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합니다. 북한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거 발음할 때, 원래 모음을 발음할 때 이렇게 많이 이제 그림들을 그려요. 여기 이 모음이 있고 여기 무슨 애 모음이 있고 애 모음이 있고 여기 아 모음이 있고 어가 있고 오가 있고 우가 있고 으가 있고 왜 외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발음 나는 건 혀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슨 모음이고 전설 모음이고 이렇게 발음하면 혀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슨 모음이다? 후설 모음이다. 그러니까 요 말들을 알면 돼. 요 말들을.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주로 다
전설 모음이나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위치고요. 알았죠? 요거는 입술이 동그랗냐 동그랗지 않느냐 이거지. 된 거죠 이제? 이해됐죠? 근데 봐봐. 그 국외음화가 왜 일어난 거냐면 원래는 이게 원래 국외음화가 디귿이 여기서 소리 나죠? 어? 근데 지읒이 여기서 소리 나는데 요 이모음이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중 얘가 더 가까워요. 이모음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요 이모음이 디귿보다 지읒하고 지읒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훨씬 더 좋잖아요.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알았죠? 국외음화 하면 아이들 뭐라고 외우죠? 그냥?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나 티귿이 지귿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반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모음에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죠?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나 봐. 야,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 그죠?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티읒이 여기 뭐로 바뀌었죠? 이거 무슨 음화 된 거죠? 국외음화 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와 모가 결합한 거죠. 어가 결합한 이중모음이거든요. 이때 요 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얘는 무슨 모음일까요?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결합하면 무슨 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끔 이제 선택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디귿, 그 다음에 티읒, 뒤에 이 또는 반모음 이가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이 또는 반모음 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해져요. 이해된 거죠? 그러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가 오면? 국외음화가 이렇게 돼 있거든. 형식 형태소가 오면 됐죠? 그러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그럼 이 말도 알아야 되고 이 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공부할 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결국은 외워서 풀어야죠. 문법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이 말뜻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반모음은 발음할 때 반만 발음하는 거예요. 반만. 알았죠? 반만 발음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2계열과 5우계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와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오하고 아가 결합해서 발음 나는데 얘는 반만 발음한다는 거죠. 오와!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게 뭐다? 반모음이다. 알았죠? 요 두 가지가 결합하면 무슨 모음이 된다? 이게 자음과 모음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 정도만 머릿속에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봐봐. 소리의 길이나 억양 같은 비분절음은 거의 프린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 예전에 그 주요고등학교에서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성인과 성인.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뭐가 되고? 공자나 맹자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발음하면 19세 성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소리의 길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니까 얘가 뭐의 역할을 한다? 음운의 역할을 하죠. 맞죠? 그죠? 이게 예전에 주요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사실. 이게 원래 학습 활동에 있던 단어인데, 여기까지 안 본 거지, 뭐야, 애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 내신 시험 볼 때는 원래는 교과서를 아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공부할 때 음운 변동에서 선생님은 다른 것보다 이 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만. 이 말만. 이해되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뭔지.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냐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원래는 학교 내신 시험에도 발음은 달아줘야 되는 거야. 원래 모의고사나 수능은 달아줄까요 안 달아줄까요? 발음을 다 달아줍니다. 옆에 달아줘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에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발음을 안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쓰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원래 이렇게. 이렇게 결합하면 얘가 조사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연음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엄마가 너 부엌에 가서 이게 맞거든?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 발음할 때 어떻게, 너 부엌에 가서 이렇게 발음하지. 누가 부엌에라고 발음해요. 됐죠?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표준 발음대로 올바른 발음을 하는 게 맞지만 그게 발음이 틀린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내신 시험 볼 때도 사실은 이걸 달아줘야 돼요. 이 발음 기호를. 그래서 여기 넙죽하다라고 하면 얘가 일단 떨어졌죠, 그죠? 그럼 뭐 된 거죠?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로 바뀌었죠?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럼 뭐 된 거죠? 교체. 이해된 거죠? 교체된 거죠. 그러니까 교체라는 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A라는 의문이 B라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면 교체예요. 어? 근데 이제 얘처럼 기억하고 히읗이 결합해서 이렇게 기억이 돼버리면 이건 뭐다? 축약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A, B라는 의문이 결합해서 제3의 의문으로 바뀌면 그게 뭐다? 축약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의문 변동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세 번. 알았죠? 의문의 숫자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몇 개나 줄었어요? 몇 개나 줄었어요? 얘 하나 탈락했죠. 이 두 가지가 줄어서 하나로 됐죠. 그죠? 그럼 두 개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알아도, 어? 모의고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이 문제라니, 내신이. 내신은 약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좀 낼 때가 있어요. 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어휘 때문에 약간 뭐 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생소한 어휘들이 나오면, 이게 발음이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단어들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소리 규칙이다, 비음하다, 유음하다, 구개음하다, 된소리 대기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 이 끝소리 규칙은 끝소리에 오는 소리가 제약을 받는다는 게 끝소리 규칙이고,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유음은 유음이 아닌 게 유음하로 됐죠? 구개음하는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으로 바뀐 거고, 알았죠? 된소리 대기도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로 바뀌면 그냥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는 자음 축약이고 모음 축약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쓰면 뜨, 이 뒤에 어가 붙으면 뭐라고 하죠? 이걸 축약해서 뜨, 여 이렇게 이제 축약할 수도 있고. 알았죠? 그럼 이걸 달리 말해서 띠, 어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거든. 이해되셨죠? 어? 그럼 이것도 축약이 된 거고 얘도 축약이 된 거예요. 모음 축약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음 탈락도 있고 모음 탈락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살다 뒤에 비음 니다가 붙으면 얘가 떨어져서 저는 일산에 삽니다. 이렇게 되면 니을 탈락이 있죠. 이해된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할 때는 쓰다 뒤에 어가 붙으면 얘가 떨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으 탈락이 되는 거다. 알았죠? 이게 탈락이고요. 첨가 중에 대표적인 건 손 이불이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손 니불이라고 발음하면 여기에 니은이 첨가된 거다. 어?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이게 니은 첨가라고 생각 안 하고 얘가 얘로 교체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하고 일이 결합하면 발음할 때 어떻게 되죠? 뒷일이 되니까 여기 니은하고 니은이 결합한 거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니은 니은 첨가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첨가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응변도 이해되죠?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한 요 내용하고 프린트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복습을 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걸 복습을 다 해오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의문과 관련된 문제를 줄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서 약간 응용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